전두환 대통령은 내각을 개편하고 국무총리 서리에 전 유창순 한국무역협회 회장을, 부총리 겸 경제기획원 장관의 김준성 씨를, 재무부 장관의 나웅배 의원을, 동력자원부 장관의 이선기 씨를, 건설부 장관의 김종호 씨를, 통일원 장관의 손재식 씨를 임명하고, 대통령 비서실장에는 이범석 통일원 장관을 임명 발령했습니다. 전두환 대통령은 또 내각 개편에 따른 후속 인사로 경제기획원 등 5개 부처 차관을 포함한 9명의 차관급 인사를 단행하고 이들에게 임명장을 주었습니다.